회사는 종종 태어나는데 무엇부터 태어나? 작은 회사로부터 태어났죠. 근데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저라 성장하는 회사죠. 점진적으로 시간에 걸쳐서. 폴크가 뭐라고요? 부전된 이야기. 부전된 이야기. 근데 어떤 이야기야? 생겨난 못 동안에. 이 시간, 이 성장의 시간 동안에 생겨난 그 구전된 이야기가 구성하는데 그 회사의 전통을 구성하고 그리고 전통과 그 이야기가 정의해주는데 문화를 정의해주는 거죠.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주게 되는데 그 일하는 사람에게 뭘 줘? 의미를 주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 그들이 속해 있다는 의미지. 어떤 곳에? 근데 어떤 곳에? 공적으로 인정받는 곳에. 뭐라고 인정하는? 가치 있는 인정받는 어떤 곳에 속해 있다는 의미를 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회사들은 태어날 수 있는데 하룻밤에 태어날 수 있죠. 성장으로서 어디 주에서? 한 제품 주에서. 그것도 뭘 통해서? 회사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결과는 대대한데 우리가 갖게 되는데 뭘 갖게 되는 거야? 큰 새로운 문화를 갖게 되죠. 근데 그 문화가 어떤 것이냐면 만들어진 거죠. 그죠? 또 꾸며주고 있죠? 근데 그 문화가 또 어떤 것이야? 가지는데 뭘 가죠? 메스는 갔죠. 메스? 메스를 뭐라고 할까? 덩치 질량이 있는데 뭐라고 했니? 그죠? 쟤 잔다 깨라고 하지. 뭘 가죠? 거대함은 같지만 그러나 뭘 갖지 않는 거야? 경험을 갖지도 않고 전통도 갖지 않으며 그리고 유대, 그룹으로서 유대도 갖지 않는 거죠. 실제로 회사, 오늘날 회사들은 뭐 할 뿐만 아니라 추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얻으려고, 뭘 얻으려고? 혁신적이고 높은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 새로운 회사, 신생 회사들을 내 얻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ING죠. 노력하고 있죠.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모방하려고. 에너지 넘친 문화, 젊은 회사의 문화를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